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인정하는 세계의 전설적인 아날로그 에코 엔진이 있습니다. 네. 빈슨 에코렉 2, 네. 마에스트로 에코 플렉스 EP3, 네. 롤랜드 RE201 스페이스 에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미리 언급한 세대의 전설적인 아날로그 에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대의 이펙터를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세대고요.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분화, 네. 빈슨 에코렉 2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보스 이펙터 스페이스 에코 RE202, 롤랜드 RE201 스페이스 에코, 네. 사운드를 복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롭의 에코플렉스 딜레이 EP103, 마에스트로 에코플렉스 EP3 사운드를, 네.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많이 사운드를 들려드렸었고, 그렇죠.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지금 메인 에코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이 보스 롤랜드에서 나온 듀얼 페달입니다. RE20을 제가 메인 에코 페달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익숙합니다. RE20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밴드를 할 때 이 스페이스 에코 RE201 헤드를 들고 공연장을 다녔었어요. 이 엔지니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거기서 하우스 엔지니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 실제로 이 테이프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사운드. 근데 이제 저는 잘 다룰 줄 몰라서. RE20 같은 경우는, RE20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잘 다룹니다. 근데 201 같은 경우는 쓰다가 방출했어요. 관리도 어렵고 무거운 데다가, 그렇죠. 다루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 사운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대의 페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에스트로 에코플렉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카탈린 브랜드에서 베레포크라든지 이런 이펙터들을 다뤄보면서 저희가 사운드를 어느 정도 맛은 봤었어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에코 사운드를 비교를 하면서 각 그 전설적인 사운드를 얼마나 잘 복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전설적인 사운드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트윈 리버브에다가만 연결을 할 거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너 프린스부터 가볼까요? 분화부터 갈까요? 아.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저희가 올려놓느라고 올려놨는데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전쟁터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화. 실제로 이 RE201 스페이스 에코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낙원상가 가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법 상태가 좋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종이 된 게 다른 종류의 이 에코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실제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보신 연주자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빈슨 에코렉 2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본 연주자들이 국내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주자가 그 빈슨 에코렉 2를 사용을 했다더라 해가지고 아 저게 빈슨 에코렉의 사운드구나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리지널 사운드를 아예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음악적으로 연주자가 다루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청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빈슨 에코렉 2와 완전히 별개로 얼마나 잘 재현을 했는가 또 중요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맞아요. 이 현대 음악에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이펙터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참 매력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에코. 네. 실제로 분화와 분화의 원조격인 빈스 앤코렉 2와 이 RE202의 이 오리지널이죠. RE201 동작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맞습니다. 이 다른 종류의 에코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어인 저조차도 이 멀티 헤드 드럼 에코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네. 모르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복각을 함에 있어서 사운드가 이 기조가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다른 느낌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이 에코 사운드 질감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오리지널 모델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자신한테 맞는 에코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플렉스. 네. Thank you.
잘 익숙한 디지털 딜레이와는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춘 세대의 이벤트고요. 저는 이 어떤 각 모델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가장 익숙하고 가장 들었을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페달은 에코플렉스. 네네네. 그리고 가장 뭐랄까 꿈 같고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거는 분할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 에코는 제가 워낙 많이 사용을 하면서 들었던 사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고 이 따뜻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닛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냈다. 이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항상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빈슨 에코렉 2가 있던 시절 혹은 스페이스 에코가 처음 출시된 시절로 돌아가서 연주자들한테 이 장비를 들려드렸을 때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이즈만 컴팩트해지고 다루기가 쉬워진 것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해상도 그리고 이 현대 음악에 있어서는 물론 빈티지 악기들을 구해다가 실험적으로 사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멋진 일이겠지만 이렇게 쉽게 손쉽게 그때 당시의 사운드를 멋있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이미 뭐 저희가 굳이 리뷰를 하면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너무 다 좋아하시는 페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인기가 많은 페달이고 뭐 이래저래 이게 어쩌다 저쩌다 말할 필요도 없는 네네. 페달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워낙 명연주자들이 많이 쓰고 있고 뭐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뭐 페달을 두 개를 이미 네. 사용을 이렇게 두 개죠? 네네. 뭐 하고 있는 하나는 했었고 이제 하나는 또 이제 기출을 해서 이제 쓸 예정인데 아직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필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어떠한 에코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뭐 글쎄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굉장히 주류 장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 쓰는 그 유저들의 깊이가 깊고 확 넓다기보다는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매니아층들이 존재하고 그 사운드를 잘 이해하고 멋지게 잡아내는 뮤지션들 많고 그리고 이 팩터들 이 에코 계열 특징이 뭐냐면 연주자들마다 쓴 개성이 너무나 맞아요. 달라요. 너무 맞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 딜레이, 뭐 아날로그 딜레이를 뭐 접하는 거랑은 좀 많이 좀 다른 접근의 연주적인 것도 많이 보여주고 이펙터 조합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맞습니다. 쓰기 때문에 저는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만약 에코 계열이 없으시면은 구매하셔가지고 가지고 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던 아니면 자기 사운드 컬렉션에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컬렉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기타를 뭐 쓰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내가 어떠한 재밌는 연주를 할 것이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다양한 에코들이 존재하지만 거의 탑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는 세 가지 모델들이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원종 씨가 연주를 하시는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쏟아지는 환상적인 사운드는 다른 어떤 이펙터들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사운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에코에 관심 있으셨다 혹은 내가 연주하는 음악과 이런 에코 사운드를 묻혔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연주자가 계시다면 매장 꼭 방문하셔서 이 친구들을 한번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